대항해시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몇 가지 좀 혜택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혜택이 5위부터 8위까지 동일해졌습니다. 이게 대항해시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관세가 더 낮아지거든요. 근데 이제 5위부터 8위까지 관세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그런 패치가 적용이 됐습니다. 관세가 적용이 되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교육장려 경험치 110%, 고속승진 110%, 의무봉사금 1.2배, 무역장려, 타국 교역 시 관세가 마이너스 10% 이하. 근데 이게 누구랑 같냐? 지금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.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마이너스 10%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교역소에 오신 것. 와, 관세 10%. 관세 지금 효과가 기본 관세가 15%에다가 지금 공관에서 지정한 관세가 5%예요. 그래서 총 이제 20%인데 20%에서 이제 국가 순위 효과 때문에 10%를 매기고 지금 제가 교역할 수 있는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선 넘네. 아니,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? 10%도 좀 크긴 크네요. 10%도 이 정도 좀 크다. 네, 하지만 지금 백금 시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몬드는 아래서 팔도록 하고.